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여직원을 상습 촬영한 40대 사장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이 한둘이 아니어서 경찰이 유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한 상가에 있는 화장실. 고장이라고 쓰여 있는 칸을 열고 들어가자 틈새로 반대편 칸을 몰래 촬영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같은 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직원이 몰카를 발견한 건 지난 13일. 앉아서 좀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빨간 불빛이 보이길래 심장은 막 뛰고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지난 1월부터 몰카를 설치해 지켜본 사람은 여직원이라는 업체 사장 47살 A씨. 경찰이 A씨의 개인 사무실과 집에 있는 컴퓨터 4대를 압수수색한 결과 확인된 몰카 영상 용량만 무려 65기가. 상가가 시장 한복판에 있어 촬영을 당한 피해 여성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A씨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왜 설치하신 거예요? 경찰은 A씨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는지와 동영상 유포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